경남도와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체감형 정책을 위한 예산 정책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.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및 제2신항 조기착공 등 주요 현안과 강소특수 사업화 지원 등 사업비 증액을 건의했습니다. 이어 경남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 추진에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이제는 이런 국책 사업들의 추진과 함께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